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리토의 마을 안에 있고요. 사당은 깼을 거고 이변조사 지금 첫 번째 퀘스트를 하러 왔어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벽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코로그일 것 같은 느낌? 자, 뭐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변조사 첫 번째. 잠자리가 있었네. 저 빨간색 탑도 가야긴 해야 되는데 여기 퀘스트 먼저 받고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이렇게 멀어? 여긴가 봐요. じゃないよ。おいらもう戦士なんだ。あのでっかい雲を調べるくらい一人でだって余裕だよ。もたもたしてたら村が、もしかして。 테바가 족장이 되었냐? 어. 족장은 안 움직이니. 어. 튤리가 툴툴거리는데. 꼬맹이를 도와주는 퀘스트가 진행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진행되겠지만. 자, 대원사는 대충대충 넘기고 오뚜막으로 넘어갈게요. 위쪽에 올라가면 코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이변조사랑 같이 지금 조망대 투어 진행할 거라 사진이 없어서 아쉽네요. 요 녀석은 요거 한 방에만 죽을 텐데. 받아라! 사파이어 범. 버리죠, 뭐. 보석이라서 좀 가격이 좀 나가긴 할 텐데. 좀 불리하로 또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로 가라고 해서 일단 왔고요. 등산로의 집.
자전거 램프, 그 다음에 도끼로 냅다가 뭔 화살 하나밖에 안 주지? 솔방울밖에 없네요. 따끈따끈 열매 장자. 자, 튤리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토포르 이정표 삼아 나가자라는데, 뭐 가면 되겠죠 뭐. 해보라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맵을 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상의가 등산하기 좋은 클라이밍 등산복. 맞나? 클라이밍 장비로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도착하긴 했는데 가시들이 엄청 많죠? 나무일 테니까 부질러서. 아이고. 계류 타고 올라왔습니다. 스킵하고 이제 지도 키로 올라가겠습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귀여워요. 꿈칠꿈칠. 전방에 사당, 옷 좌측에도 사당. 하늘 맵도 지금 활성화 됐고요. 떨어지기 때 여기 사당 하나 이 근처였는데 어디지? 하나 놓쳤네. 여기 하나 있었고 그쪽에 하나 있었는데 어디지? 일단 하나만 스탬프로 별로 해놓죠. 해놓고 해브라이상 정상이 이쯤일 텐데 녹색으로 찍어주고 페러스에 타고 이동할게요.
올라올 때 하나 본 거는 터널 쪽에 있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고. 지금 스태미너가 없어서 이거 하나 먹어서 복구하고 떨어질게요. 그래도 미리 만들어 놓기 잘했네요. 조망대에 다시 가서. 아이고, 가시가 다시 만들어졌네. 한번 다시 불 붙이죠. 저 옆에 산 타고서 내려와도 될 텐데. 그럼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저기. 저기 하나 있고. 여기 아까 봤는데, 어디지? 안 되겠다. 그냥 갈게요. 표는 저쪽입니다. 가는 길에 오른쪽에 요거 아까 별 찍었던데 별 찍은 대로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딸릴 테니까 등산로 쪽으로 가죠. 예전에는 저기 악마산 가서 좀 스태미너랑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 악마산 찾으러 못 가는 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하트 대기로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히로와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들어갈게요. 스킵. 자, 구원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데 뭐가 하늘에 있을까요? 이 빨간 선 수상 쪽인데 방패 꺼내서 건드려 보죠 뭐. 안 닿나? 닿았다. 저기에 땅이 열리네요. 걸리나? 걸리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일단 넘어왔고요. 두 번째 덫은 여기 때리면은 닿으려나? 안 닿네. 또 뭐 방패 한번 써볼게요. 밑발판이 그냥 훅 열리는데 점프로 넘어갈 수 있겠지? 얍. 뭐 바닥면 쪽으로 붙어서 가면 되고 일어나 이 자식아. 점프. 당연히 스레프 하고 있는 거고 헐 뭔지 모르겠지만 문 닫혔어요. 이건 뭐 숙이고 가면 될 것 같고
뭐지? 반대쪽으로 갔어야 되나? 자, 일단 보물 상자를 못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갈 길이 있나?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나가죠 뭐.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 뒤로 못 돌아갈 줄이야. 스킵해야 되냐? 자, 사당 끝내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스태프 삭제할게요. 지금 요 위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나으려나. 여기로 가보죠. 화살이 회수가 힘드네. 어디 갔지? 바람이 세서 사라졌나 봅니다. 설렁어부 얻었고요. 오, 여기 냉기 열매들. 설렁버섯을 뭐 모아 가신다는데 미니 챌린지. 차가운 물을 넘어서 미니 챌린지 뭐 나중에 한 번에 깨면 될 것 같은데 사당 있는 동굴은 아니겠죠? 자, 위로 올라갈 건데 일단 발견만 해놓을게요. 요게 좀 편해졌어요. 동굴 들어가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나저나 지금 하이밖에 없어서 정상 가면 추울 텐데 큰일이네요. 클라이밍 장비 입고 있어서 지금 스태미나가 더디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장비빨이 쩌네요. 링크가 하는 일은 스태미너랑 하트 관리만 하면 진짜 나머진 다 장비라. 이래서 템팔이라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스태미너 관리를 못했더니 떨어졌네요. 저 정도는 좀 점프만으로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는 될 것 같아요. 이씨, 안 되네.
이럴 수가. 그 정도면 그냥 올라갈 줄 알았네. 이런 실수를. 경사가 좀 가파르긴 하죠. 여기가 또 엄청 가파르구나. 아무튼 지금 올라와 있고 앞에 요 보코들이 아이템 놓고 쉬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로 갈 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쓰레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되네. 그러면은 아이템 좀 먹고. 아이고, 맞아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오, 거대한 보코가 있네요. 밑에서 쫓아왔나 보네. 연결매 챙기고. 왜 이렇게 많아? 군단이 휩싸였네요. 그래도 요거 보고 좀 오고 있는 거라 도망쳤습니다. 성공했네요. 자, 거기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가 아니네요. 이런. 오, 그래도 많이 왔어요. 번개 치는 거 봐. 와, 저쪽으로 넘어갈 건데 틀리가 여기 있네요. 활을 뺏겼다고 합니다. 바람을 다루는 인물 준비됐어요. 쓸 수 있는데. 야!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화살도 찾았고, 아니지, 활을 찾았고. 이벤트 전투가 진행되는 검은색이네. 블루인가? 자, 칼을 좀 좋은 게 지금 도끼밖에 없네. 방금 도끼로 네, 근데 네. 그래, 네. 자, 이번에도 저주 웨스트 회피해가지고 또는 칼로 잡아준다. 잘 안 나오지? 오, 활이 좀 더 센 게 나왔네요. 14짜리가 있으니 5짜리 버리고 11짜리로 바꿔주고, 소재를 좀 이제 써서 공격력을 좀 올릴 겁니다.
5짜리, 3짜리. 3짜리 쓰죠. 그 정도 버리면. 조난이. 아까 안 꺼냈나? 자, 조난이 오면서. 아이고. 방패 대구도 만다이고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밖에 안 잡았으면서. 대화가 엄청 길죠. 지루해 죽겠습니다. 스킵도 안 되는 대화들. 잘못 눌렀네. 자, 이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스레르프 쓸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야 되니까. 스레르프는 계속 헷갈리는데. 조나니움 검 꽤 많죠. 일단 패스. 기합 소리가 참 귀엽죠. 등산 속도가 빠르니까 진행이 빨라집니다. 쓸데없이 점프하다가 스태미너만 아까가 먹으면 돼요. 골렘들이 보이고요. 옆에는 저기 뭐야, 이거 불태우면은 둘이 싸울 것 같은데. 보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긴 순수하게 등산해야 될 것 같고. 불 좀 붙여보죠 뭐. 안 싸우나? 싸운다. 와, 골렘들이 그냥 발려버리네요. 한이나 하나 떨어뜨려주죠. 한 마리는 끝났고.
머리에 안 맞지 왜? 됐고 끝났나? 고드는 매트 필요 없어요? 오, 고드름들이 꽤 많네요. 숨겨놓은 아이템 없나? 고드름 공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금방 올라가니까.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올라가도 될 법한 건데 나가서 자 튼튼한 골렘의 활. 다 튼튼 쓰레지고 쓰던 거 버리고 새 걸로 교체. 이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금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이론. 안 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망했네요. 이 정도는 좀 뛰어가래요. 어우, 빡세다. 이쯤에서 서서 스레루프 타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이 정도면 뒤에 매달릴 것 같은데. 저기 너무 높고요. 그냥 등산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왜 온 거지? 달릴 수 있나? 오 여기 좋았어. 거의 끝까지 다 와갑니다. 자, 여기 좀 빡시긴 한데 좀밖에 안 나왔어요. 귀찮은 녀석들은 칼로 처리해주면 되고 자, 여기 헤브라산 정상 도착했고요. 중간에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까지 진행하고 끝낼게요. 또 시간이 오버되네요. 어쩔 수 없네. 하늘 조사 안 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게 분명하니까. 자,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여긴 또 길이 끊겨있네. 그래도 뭐 여기 끝쪽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됐나? 됐다. 여기는 저쪽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네요. 불안한데. 자,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자, 넘어왔습니다. 얼추 가까워졌죠. 여기니까. 자,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지나는 길에 바닥이 꺼질 수 있는 블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단 걸렸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죠? 쓸데없는 얘기는 다 들었으니 사당으로 가야죠. 근데 이렇게 아직 멀네요. 이런.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바람 불어주는 효과. 자, 마야 우메키 사의 사당 도착했고요. 요거까지 끝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도약하는 힘이라니까 점프대 사용인 것 같아요. 뭐 없는데? 활쏘라는 건가? 자, 점프해서 올라가는 케인가 봐요. 헤드샷. 가까이 와줄래? 이제 다 떨어졌죠.
이번에는 이 앞에 있네요. 회전을 하고 있네.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스태미너 떨어져서 떨어지면 죽을 느낌인데.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기였지 아까? 자,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물 상자를 못 보긴 했는데 그냥 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